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 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영문법 같이 공부한 날이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배운 관계대명사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 중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격 관계대명사 공부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이어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는 영어 문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에요. 왜냐면 문장이 이제 길어지잖아. 길어지면은 관계대명사가 꼭 거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잘 자기가 알게 되면 긴 문장들을 해석하는데 그만큼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관계대명사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문법도 다 중요하지만 관계대명사 할 때는 특히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 근데 연결할 때막 연결해 주면 안 되잖아. 왜 이름이 관계대명사냐면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거야. 두 개가 겹쳐. 그래서 겹치고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어. 그런 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제 뒤에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역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가 또더 있어요.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 what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특이한 용법 관계대명사 이제 또 특수한 구문도 있는데, 제일 선생님이 생각할 때 기본은 주격이랑 목적격이야.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 알면 나머지 관계대명사도 공부하기에 좀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 절에서 뒤에서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절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저번에 문장.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관계대명사, 선행사. 우리 배웠죠? 선자가 먼저 선자잖아. 관계대명사 먼저 나오는 명사가 사람이면 후나 훔을 쓰는 거예요. 후나 훔. 둘 중에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 그 다음에 대신 모두 가능. 그러니까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사물이든 대신 무조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관계대명사 파트인데 자기가 잘 모르겠어.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면은 대신. 관계대명사 할땐 대신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자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예문으로 또 공부해야 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영어 할 때는 예문과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예문 보면, We invited our friends whom we love. 여기는 who도 되고 whom도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을 초대했다. 여기까지 이제 초대했다. 우리 친구들을. 친구. 이게 이제 선행사죠.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대했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관계대명사. 이게 후가 이제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문장. 주어 동사가 이렇게 꾸며준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연결을 해, 이게 관계대명사잖아.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제 목적격이냐? 여기 지금 we,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 love, 동사, 그 다음 여기 누구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뭐뭐를 사랑한다. 목적어. 여기가 원래 목적어 자리란 말이에요.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지금 없죠? 없고, 이 목적어 대신 이거를 써주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Scott is a famous singer who everyone knows. 스캇은 유명한 가수다. 근데 가수는 가수인데 어떤 가수냐? 연결을 해준다 그랬죠? 모두가 알고 있는 가수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것도 관계대명사 후 목적격. 자, everyone.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주어 있죠? 동사 있죠? 근데 여기 또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알아. 나 누구누구를 알아.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목적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like the restaurant.
that we went to yesterday. 나는 그 식당 좋아해. 식당 좋아한대. 근데 어떤 식당?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고. 나는 식당 좋아하는데 어떤 식당이냐? 우리가 어제 갔던 식당. 우리가 어제 갔던 식당을 좋아해. 그럼 여기 보면 went to 전치사. 어디 어디 가다 할 때 여기 어디 어디 가는지 이제 목적어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 대신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준다. 그래서 참고로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like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that 안 쓰고 바로 we went to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도 물론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 생략이 되지만 단독으로는 생략이 안 된다. 단독으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제 세 가지 세 문장을 봤는데 이거랑 이제 구분해서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봅시다. 이건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거든요. I saw a girl. 나는 어떤 한 소녀를 보았다. 근데 어떤 소녀야?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긴 하지만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녀? Looks like my friend. 내 친구랑 look like 닮은 소녀를 보았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건 똑같아. 뒤에서 관계대명사니까 뒤에서 이렇게 수식 꾸며주는 건 똑같은데 관계대명사 뒤에를 보세요. 지금 look 동사잖아. 동사. 그쵸? Look like 누구누구와 닮다. 얘는 이제 누구누구와 닮다의 목적어죠. 관계대명사랑 동사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원래는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 원래 문장 순서는 주어 동사잖아요. 주어 플러스 동사. 근데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봤듯이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썼듯이 주어 자리에 지금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안 쓰고 대신 얘가 대체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는 거야. 대신. 그래서 that을 써준 거죠. that 쓰고 여기다가 만약에 또 여기다 뭐 주어로 she를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중복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love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them 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목적어가 이미 있잖아.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엄청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문제를 또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봅시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은 이제 개념만 잡는 수업이고 문제를 각자 많이 따로 풀어보셔야 돼요. 꼭. 자, 그래서 개념 선생님이랑 같이 또 잡아봅시다. 문제. 자, 첫 번째. 나는 I lost the ring. 반지를 lost 잃어버렸대. 근데 어떤 반지냐? 내가 어제 샀던 반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반지 선행사. 이걸 선행사라 그런다는 거야. 먼저 선자. 관계대명사 앞에 선자. 먼저 선. 먼저 나왔죠? 반지를 잃어버렸어. 근데 여기 보세요. I 주어 있죠? bought 동사 있지. 나 뭐뭐를 샀어. 어제를 산 건 아니잖아요. 어제 산 건 아니죠? 어제 뭔가를 샀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어 대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선행사가 지금 반지기 때문에 후는 안 되고 위치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 물론 여기 that도 되죠.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that은 만능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생략도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안 써도 그만이죠. 자, 두 번째. You ate the pie. 땡땡 we made this morning. 이것도 똑같아. 너는 파이를 먹었다. 어떤 파이인지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들었던 파이를 먹었다. 그럼 여기 보세요. We made 주어 동사 다음에 지금 여기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This morning은 아침을 먹은 게 아니잖아. 아침에 이건 부사예요. 부사. 부사. 부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깍두기, 깍두기. 그래서 부사는 문장 중요한 게 아니다. 관계대명사 따질 때. 그래서 이건 없으나, 있으나 마나한 거고. made. 동사 다음에 목적어. 뭐를 만들었는지 써야 되는데 없죠. 목적어 자리 없고, 대신 관계대명사 써서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써야 되는데 파이. 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치.
얘도 위치나 대 똑같죠 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략이 다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자 마지막. 잭슨 is the man 땡땡 you met in your office. 잭슨은 사람이래. 어떤 사람인지 꾸며줘야죠. 너가 너의 사무실에서 만났던 사람. 그쵸? 꾸며주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의 사무실에서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 자리에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줘야 되는데 사람이잖아. The man 사람이니까 위치 안 되고 후나 뭐 whom 사람은 둘 다 된다 그랬죠. 후도 되고 whom도 되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 요즘 유행이잖아요. 항상 외출 하시고 나면 이렇게 손 비누 칠해서 손 닦으시고 사람이 이제 많은데 갈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는 거 생활화해서 우리가 이 그 뭐랄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시다 여러분들. 자 건강한 것도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